자, 그래서 비고잉 투였습니다. 오케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 비고잉 투 뒤에 어떤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근데 I'm going to school next week 이런 게 오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이야? I'm going to school next week. 난 다음 주에 학교에 가는 중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에 가는 중이죠. 말이 됩니까? 이거 뭐라 했지, 이거는? 현재 진행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이런 거올수 있어, 없어? 그쵸. 올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안 배웠나요, 혹시? 어? I'm going to school 뒤에 next week 올수 있어 없어? 어? 있어요? 처음 듣습니까? 와. 그 내가 I'm going to school 뒤에 next week 왔을 때 I'm going to school은 모든 미래라고 얘기했는데요. 계획된 미래. 처음 듣습니까? 어? 누마? 자,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로 먼저 설명하면 이거는 현재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갈 예정이다라는 뜻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완성시켜 볼까요? 터미. Tommy is going to have a Hamburger. hamburger for lunch. Tony is going to have a hamburger for lunch. 예, 뜻은? Tommy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을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 표현도 소수력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점심 식사로서, 아침 식사로서, 저녁 식사로서, for breakfast, for lunch, for dinner. 됐습니까? 그러면, 햄버거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Tommy going to have for What is Tommy going to have lunch? Have for lunch? 라고 물으면 되겠죠. 계속해서 2번. lunch? Are they going to meet this Friday? Are they going to meet this Friday? 뜻은? 그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날 라는 뜻이겠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플래닝 투 Tommy is planning to. Tommy plans to. Tommy has a. 플랜 포르 런치 터미는 갖고 있다. Tommy has a plan. 무엇을? 햄버거 먹는 것을. Tommy has a plan to have a 햄버거.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플랜이 명사로서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Tommy가 has 한데 무엇을? plan은 plan인데 뭐할 plan? to have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많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 설명할 차례죠. 자, 알고 있는 거 먼저 쭉 얘기해 봅니다. 일단 투부정사란 뭔데? 투부정사란 투 뒤에 뭐 동사 원형이 사용된 거를 투부정사라고 한다. 투부정사란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합니까? 투부정사 앞에서 그래머 타파에서 했는데 어? 심지어 비동사도 to be 이렇게 쓴다. To be나 to 그는 간다. 그는 달린다. He runs. 그는 원한다. He wants 달리는 것을. to run.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죠. I run.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 분명히 얘기했어.
딴 게 어딨냐 얘기했습니다. 런의 과거형. When. 그러면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다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다 안 돼. 2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동사 원형 앞에 2를 왜 쓰죠? 라고 묻는다면 또는 뭐를 바꾸려고? C를 바꾸려고 또는 뭐? 품사를 바꾸려고 투부정사란 투 뒤에 동사 투스쿨 말고 투고 같은 애를 투부정사라고 한다. 물론 스쿨이 동사의 뜻도 있긴 합니다. 교육시키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학교란 뜻일 때 투스쿨은 투 전치사의 투고 투고 할 때 투는 투부정사의 투다. 왜 이런 짓을 해? 품사를 바꾸려고. 품사를 바꾸려고 해놓고 1, 2, 3, 4를 쓴 이유가 있죠. 투두가 가질 수 있는 뜻은 몇 가지? 네 가지고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위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해도 되고 뭐뭐 할도 됩니다. 뭐뭐 해서 해. 그러면 품사를 바꾼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명사 이렇게 되면 왜 부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일찍 일어났어? 숙제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공원에 갔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 다음 얘는? 사라 이네 앉으리자 a chair to sit on money to buy the book 그 책을 사기 위한 돈 어떤 돈? money to buy the book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그 다음 뭐뭐 해서는 무슨 품사 된 거예요? 부사. I'm glad to meet you 난 너를 만나서 기뻐. 부사. 왜 부사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뭐만 다루겠다는 얘기냐면 이것만 다루겠다는 건데 그래머타파에서 이것도 다 다뤘고요. 여기에 플러스에서 결과적 용법도 부사적이라고 했습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자라서 의사가 됐다. 사라고 쓰면 안되겠지? 오 결과적. 이것도 부사 to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부사로 쓴다. 배웠던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그럼 5과 문법이 이거면 난 6과 문법이 뭔지 난 미리 얘기할 수 있다? 6과 문법은 동명사 할 거야 분명히. 6과 문법 볼까? 아니네. 세 개 하는데 동명사는 없네. 동명사는 사과에서 아마 했을거거든. 아니겠네요. 뭘 배웠는지 모르니까 알리가 있네. 자 그 중에 얘를 집중적으로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만기로 봤자 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달리는 것을 원합니다. 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보면 누가 내가 무엇을 파타이를 이라고 봤는데 아 가만 더 갈 수 있네. 파타이 요리하 는 것을 뭐했다? 원했다. 그럼 파타이 요리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원했다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원했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딱딱딱 명사적 명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타이 요리하는 것이란 말은 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파타이를 요리하다 에서 다짜 떼버리고 는 것 만들면 된다. 그 방법이 바로 투부정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리사가 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또 무엇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내 꿈은 그거야. 계속해서 이 형광펜치란 부분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요리사가 되다 라는 말을 동사를, 그러니까 파타이 요리하다도 동사 덩어리고 요리사가 되다도 동사였는데 그게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이 앞에다 to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원했었다? I wanted what? To cook pad thai. 됐습니까? 그래서 내 꿈은 뭐 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is your dream? 근데 하는 일은 좀 달라요. 됐습니까? 자, 재료는 똑같은 재료가 됐어. 됐습니까? 뭐뭐 하다란 말 앞에 똑같은 재료가, 재료는 뭘 얘기한다? 품사를 얘기한다 했죠. 둘 다 뭔데? 재료는? 명사. 둘 다 명사인데 하는 일은 무슨 무슨 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o cook pad thai는 무슨 어 됐어? 목적어. 목적어가 됐고, 그 다음에 똑같은 명사인데 이번엔 역할은? 보호가 되었다. 왜 보호라 한다? 것이 것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는 팟타이 요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팟타이 요리하는 것이라는 의미만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형태 말고 다른 것도 혹시 가능한 형태가 있지 않나요? 투쿡 파타이도 파타이 요리하는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파타이 요리하는 것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제가 쿠킹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I want cooking 파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becoming a cook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되는데 얘는 왜 안 된다 했다? want라는 동사가 목적으로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목적으로서라 했어. 난 분명히 want 뒤에 to do가 온, 아니 doing이 못 온다는 얘기 한 적 없어. 됐습니까? 뭐로써 이게 요렇게 묶어서 끊어있게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다시 말해서 목적어라면 그땐 to do만 된다. 어? want 뒤에 doing이 올 수도 있나요? 당연히 올 수 있지. 아, I want a singing bird. 어? want인데 doing 왔다. 안 됩니다. 이건 왜? 이거는 뭐? 나는 노래하는 새를 원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었을 때 want는 to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때는 to do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는 보호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미의 형태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거나 또는 조동사도 못 옵니다. To can go 이딴 거 없어. To will go 이런 거 없습니다. 조동사도 못 오고요. 오직 동사가 순수하게 do가 들어있는 형태. be 동사도 심지어 be의 형태로 to be의 형태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안만기로 봤자 it이 되면 it이 하는 역할 세 가지 주목보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쓰여 문장에서 목적어 목 안만기로 봤자 it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I want it 할 때 이걸 목적어로 하는데 이 자리에 to ride a bike 난 자전거 타는 것을 원한다 to ride a bike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는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my hobby is to ride a bike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it 자리에 to ride a bike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은 좋다 to ride a it is good인데 이 자리에다 it 자리에다가 to ride a bike is good 해도 되는데 근데 to ride a bike is good 말고 더 많이 쓰는 형태가 뭐라 했더라? To ride a bike is good 대신에 쓰는 게 is good to ride a bike 그렇죠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to ride a bike를 보고 뒤에 뒤로 빠진 to ride a bike를 보고는 진주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다시 말해 그것 안만기로 맞자 그것이니까 그래서 명사 적용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비슷한 거 만난 적이 있고요 이때 like는 요렇게 하고 나머지는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need to do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친 애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일단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공통점은 동사입니다 동그라미 친 애들의 공통점은 to do만 그렇죠 to do만 돼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want to, hope, decide 이렇게 하지 않고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라고 to do, to do, to do를 자연스럽게 붙여서 외웁니다 근데 삼각형 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to do도 되고 doing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오든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to do도 되고 doing도 오는 다른 종류도 있어 근데 얘가 try인데 미리 얘기하면 try는 try 뒤에 try to ride a bike도 되고 try riding a bike도 돼 근데 try의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try to ride a bike 할 때 try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try riding a bike는 시험삼아 자전거를 한번 타보다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걔도 둘 다 되긴 되는데 뜻이 달라지고 like나 hate 같은 애들은 뭐가 와든 오든 상관없고 뜻도 안 변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은 like to ride a bike도 되고 like riding a bike도 되고 자전거 타는 걸 싫어 hate는 싫어하답니다 자전거 타는 걸 싫어하다는 표현은 hate to ride a bike도 되고 hate riding a bike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끊어읽기 먼저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오케이 누가? 그녀는 언제? 오늘 저녁에 무엇을 외식하는 것을 뭐한다? 오케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거 언제고 이건 무엇이고 따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우린 따로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she wants to eat out this evening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녀가 원하는데 to eat out 언제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외식하는 걸 원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 this even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영화 보러 가는 것. 영화 보러 가는 것이 뭐라고요? To go to the movies.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썸데이. Someday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파리 방문하는 것을 원해. 너 언젠가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hope someday? I hope to visit Paris? 물론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Someday까지. What do you hope? 그래, What do you hope? 했더니 to visit Paris someday. 언젠가 파리를 방문하기를 원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예문 봤는데 이 중에 to 부정사 말고 ing 형태인 동명사도 가능한 건? 2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도 된다? I like going to the movies도 가능하다. What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to go to the movies. 하지만 얘들은 이 형태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plan, need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없었던 expect to do도 있죠. 그나저나 decide는 무슨 뜻이었더라? 결정하다. 결정하다. expect는? 기대하다라 했어. 기대하다. decide 결정하다. expect to do 하면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뭐뭐 하게 될 것을 기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제 like하고 hate는 빠져있죠. 애들은 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she wants eating out this evening은 틀린 문장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바르게 고치라면 eating을 to it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역할하는 거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보호 역할 해놓고 뭐가 뭐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것이다 되는 걸 뭐 보호라고 했죠. 자, 사실 보호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하면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호 추가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happy 할 때도 여기도 보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a student 이렇게 할 때도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he is happy 할 때 이거 얘가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he is a student 할 때 얘도 보호입니다. 자, 먼저 얘에 대한 얘기하면 지금 happy는 무슨 시죠? 그죠?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에 뒤 앞에 비동사와 저 합쳐서 뭐가 됐다? 어떠니? 어떻다 됐죠.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 됐대. 그 어떤을 보고 보호라고 하고요. 자, 지금은 제 용어로 얘기했고 이거를 문법 정식 용어로 바꾸면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와서 동사처럼 사용됐을 때 그 형용사를 보고 무슨 보호를 한다? 이런 보호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형용사 보호란 말이 어려우면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 그 어떤 시를 보고 보호라고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he is a student는 그는 학생이다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것이 명사가 앞에 비동사 붙어서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되고 있죠. 이걸 보고는 그럼 무슨 보호라 하겠다?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만 할 수 있어. 하지만 보호는 종류가 형용사 보호도 있고 명사 보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요구되는 걸 얘기하는 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있는 문장들이 지금 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것이다. 그리고 뭐뭐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것이 됐을 건데 뭐 한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다죠. 그럼 패션 디자이너가 되다는 뭐였는데? Be a fashion designer라는 동사였는데 그 앞에 뭘 붙여서? To를 붙이면 뭐 되는 것,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와서 규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to be a fashion design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뜻을 정할 수가 없어. 뭐 어린 학생들한테는 뭐 네 가지 뜻을 알려줄 거고 그거보다 더 나이가 좀 더 학년이 높은 학생들한테는 이 뜻은 뭐 다섯 가지 거기다가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도 될 수 있어. 뜻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문장 속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는 결정할 수 있네. 여기 내 꿈은 이란 말이 있고 여기 is가 왔으니까 is는 수학 공식의 는 하고 같으니까 내 꿈 이꼬르 to be a fashion designer 내 꿈은 뭐와 같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내 꿈이다. 그 밑에 문장인도 사진 찍다는 뭐였는데 take pictures인데 그 앞에 to를 붙여서 사진 찍는 것 됐고 나의 그의 취미는 사진 찍는 것 his hobby is to take pictur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 역할입니다. 주어 역할 자전거 타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거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좋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거 다시 말해 그건 시간 낭비야. So it is a waste of time인데 to worry is a waste of time. A waste of time 이런 표현도 쓸모가 많겠죠. 시간 낭비는 뭐고? A waste of time. 그럼 돈 낭비는 뭘까? A waste of money. 그런 식으로 에너지 낭비 A waste of energy. 이런 식으로 뒤에 거 바꿔 끼우면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걸 보고 패턴이라 합니다. A waste of 어떤 것, 어떤 것의 낭비. 어쨌든 to worry is a waste of time.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알다를 다짜 떼버리고 아는 것 만들었고 다시 말해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있죠. 너를 아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제 문장. To know you is to love you. To know you is to love you. 됐습니까? 여기는 근데 사실은 to 부정사 두개 들어 있지 않나? To know you도 to 부정사 덩어리고 또 뭐도 to 부정사 덩어리야. To love To you. love you. 그럼 to know you는 무슨 어 하고 있고 주어하고 주어. 있고 to love you는 무슨 어 하고 있어? 목적어. 걔 보호하고 있죠. 아, 보어. 무슨 목적어야? 목적어는 것이 여기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너를 아는 것이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 CF 써놓겠습니다. 가짜 주어, 진주어, 구문은 왜 만들었다? 영어는 빨리 뭘 보여주고 싶어 한다. 상대방한테 뭘 들려주고 그러니까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주어가 길어지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한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다. 됐습니까? 그래서 쉽습니다. It is easy 뭐 하는 것? to give advice. advice. 충고하기는 쉬워.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훈수 두는 건 쉽지만 실제로 그걸 하는 건 어려워. 뭐 이런 표현이겠죠. It is easy to give advice.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 To give advice is To easy. give advice is easy. 충고해주기는 쉬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형태를 원어민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t은 절대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배운 it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세 세 가지. 가지. I like it. 인칭 인칭대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it is sunny. 비인칭주어,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가주어인데 인칭 대명사하고 비인칭 주어의 공통점은 전부 다 뜻이 없다. It is sunny. 화창해요. It is easy. 쉬워요. To give advice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학교에서도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사용하는 용어와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같진 않지만, 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학원 선생님 얘기하는 거 이거구나. 라는 건 학원 와서 하면 되고, 학교 가서는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면 두벌 공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to give advice란 대답 듣고 싶어? 말 이제 뭐가 쉬운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렇게 나뉘겠죠? 여기에선 그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아뭐 괄호 3번 보호 역할과 괄호 4번 주어 역할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뭔 얘기 하려고 얘들이 공통점 있다는 얘기 할까요? 눈치챌 때도 됐는데, 그치? 그래서 My dream is being a fashion designer. 돼안 돼? My dream is being a fashion designer. 돼안 돼? 해줘. His hobby is taking pictures.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Giving advice is easy. 그 밑에 건? Worrying, Worrying is a worrying waste is of time. over. 또그 밑에 건? Okay. 아이고 시원하지 않네. Knowing you is loving you가 되겠죠. knowing. Knowing you is loving you. 되겠죠. 그 이유는 얘들은 뭐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마지막 문장, 지금 설명했는 거의 마지막 문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도 된다? It is easy to give advice도 되고, It is easy giving advice도 advice. 된다. 그니까 그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가주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뭐냐? 자, to do에다가 not 넣고 싶으면 not to do입니다. not to do.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not to do. 그럼 not to do는 왜 써야 되냐? not to do 쓸 일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표현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난 거기에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은 누가 다? I want to go there.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거기에 가고 싶을 때 하는 얘기인데, 거기 가고 싫 가기 싫을 때는 난 거기에 안 가고 싶어요. 이러겠죠. 그쵸? 그럼 난 거기에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Not 그래? 아, 네가 하고 싶은 문장이 이건 것 같네. 나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럼 나는 거기에 안 가는 것을 원한다 하고 같은 말은, I want 아니 우리말로 해보자. 같은 말은 난 거기에 가는 것이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따 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은 뭐였어?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To go there. 여기다 not을 넣으래.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to do.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to do.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나는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I want not to go Not there. to do go there가 어딨나? 두 자리에 go there를 넣어야지. do를 없애고. Not to go there. 선생님이 to do라고 하는 건그 자리에 동사 원형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do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 그냥 I want to 이러면 이상하잖아. I want to do, to go 넣고 to be 넣고 to 뭐 run 하고 뭐 to make 하고 이런 거 하란 말이야.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그래서 to go there에 not 넣으니까 not to go there. 됐습니까? 그러면 I want not to go there는 의미적으로 뭐하고 똑같다? I don't want to go there. 하고 같은 뜻이다. I want not to go there. I don't want to go there. 어쨌든 동 not을 넣었는데 여기에다가는 not 넣으니까 don't want 됐고, 여기에다가 not 넣으니까 to go there에 not 넣으니까 not to go there네요. 그러면 응용해볼까?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I like to go there. 야, 근데 아이고야, 내가 응용해보자 그랬잖아, 그치? 내가 이걸 원, 물론 이것도 되는데 내가 이걸 원하겠어? 가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왜 하필 내가 like를 왜 썼겠어? 이것도 되죠? 그쵸? 그러면. 아이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안 거기. 그러면 이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Not going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to do, not to do. 그 다음에 좀더 강하게 안 가고 싶다고 싶으면, Never. 그러면 뭐 대신에 뭐 쓰면 돼?
그래서 나는 거기 절대 안 가고 싶어요. I want never to go there. I want never to go there. 그래서 to do에 넣으면 not to do 또는 never to do다. 그것도 뭐 절대 안 가고 싶다면 never going 하면 되겠지. not to do, never doing, not doing 참. 됐습니까? 지금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칼질해 보면 그는 무엇을 이탈리아에 안 가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not이 없어. 그가 결정을 한 거니까. 근데 가기로 결정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he decided to go to Italy 했겠죠. 근데 그가 결정을 내린 건 똑같은데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문장이 뭐가 됐다? he He decided not to go to Italy. He decided not to go to Italy. Never to go to Italy.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not to do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법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는 성의도 보이세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5가 드디어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따, 다른 학년으로 5가 다 끝나고 6가 시작했어. 에이, 너도 좀 달리자. 자, 5가 수업은 내가 아마 이렇게 진행하겠죠. 총 3가지를 펼쳐 놓을 거고요. 나는 내신 대비 수업은 처음이지. 다 외웠죠 이거? 한글 탁 보면 영어 탁탁 튀어나오죠. 학교에서도 했는 건데 뭐. 그쵸? 오케이. 열어놓고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열어놓겠죠. 이건 얘를 열지 말자. 내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헤이,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열어놓고 수업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할 자료, 그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너한테 화면을 요렇게 해서 보여주겠죠? 요거 끝나고 나면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뭔가 글을 읽을 때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연결성이 있고 여기는 좀 뭔가 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글을 덩어리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 늘 중요하고요. 제목은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아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목에서 내가 얘기할 건 일단 adventure가 뭔 뜻이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타일랜드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ailand란 말을 만약에 빼버리고 얘를 꺼내버리고 여기에다가 대신 다른 말을 넣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그런 것도 생각나죠. 얘기할 만하잖아. 그쵸? 오케이.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자꾸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곤란해. 그냥 막 계속 주입식으로 하지. 그치? 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외워. 이게 훨씬 재밌죠. 그 다음에 by 민주한이네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오케이. 여기에 뭐 by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다. 뭐가 생략됐는지 봅시다. 자, 보니까 이 글의 형식이 뭐 일단 뭐 The Night Before Trip 일단 소제목만 먼저 쭉 볼까요? The Night Before the Trip 뒤에 뭐 생겼던 말 있네요? 그쵸? The Night Before the Trip 그 다음에 Bangkok 이란 소제목이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언어 넘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치앙마이 라는 소제목이 보이고요. 그리고 끝나요. 그쵸?
아,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지? 우리말로 감상문이라 그런다. 물론 감상문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The Night Before the Trip이 소제목이고, 그 다음에 Bangkok, 그 다음엔 치앙마이죠. 그리고 일기 안에서 더 일기 안에서 뭐 기행문이 될 거겠죠. 내가 기행문이라고 얘기한 결정적 이유가 뱅콕 치앙마이죠. 무슨 명사? 고유명사. 됐습니까? 어떤 동네 이름이잖아. 됐습니까? 뭐이 동네에 갔단 얘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행, 다이어리 중에서도 트래블 저널이죠. 트래블 저널. 영어로 기행문은 트래블 저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영어가 쑥쑥 자라겠죠. 트래블 저널, 기행문입니다. 그래 종류는 일기인데 그 중에서도 기행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The Night Before the Trip은 그냥 일기고요. 그 다음부터 방콕, 치앙마이 이거는 본격적인 트래블 저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The Night Before the Trip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그쵸? 그 다음에 왜 Before인지, 됐습니까? 이런 거 살펴보겠고요. 마이 첫 문장 읽어볼까요?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뭐 이런 부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혹시 쿡 말고 뭘 써놓고 살살 낚시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단어가 있을 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이번 문장 딱 보자마자 첫 단어를 딱 봤더니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는 생각이 나죠. I'm going 저첫 단어가 뭐야? 이번 문장에 첫 단어가 투마로우죠. 그쵸? 자,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aiwan food, Thai food.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랑 얘랑 아이고야 뭐야? 얘랑 아주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일랜드인데 여기는 타이네요. 여기는 왜 타일랜드고 여기는 왜 타이가 왔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아예 빈칸 해놓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d가 나왔어. e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learn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법? 생략이죠. 생략. end하고 learn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되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생략됐기 때문에 learn의 형태는 다른 형태가 안 되고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learn이 왜이 형태인지. 다음 food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땐셀수 있지만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셀수 없는 면 머니처럼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learn about도 사실은 learn about의 뜻이 뭐다? 뭐뭐에 대하여 배우다겠죠. 그러니까 여기 with하고 about 같은 경우에는 둘다 비워놓고 각각 들어갈 전치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 자리에 with일 수밖에 없는 이유, about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짚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쑥 훑어봤는데 여기는 외워야 할 숙어가 보이죠? 3번 문장 읽어볼까요?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ee. 그렇죠.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ee. 그럼 3번 문장에서 외워야 할 숙어는? Be excited about이겠죠. Be excited about은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쓸만한 숙어다? 뭐뭐에 대해서 열광하다, 뭐뭐에 대해서 흥분하다, 뭐뭐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하다. 기대 표현입니다. 기대 표현. 결국 be excited about은 기대 표현할 때 쓴다. 외워야 할 수고 be excited about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exciting이 못 오는가? I'm very exciting about 디스트립이 왜안 되는가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할 거냐면요. 똑같은 의미를
exciting을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 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되죠? 그죠? 내가 생각한 답이 맞을지. 그죠? 아닙니까? 그럼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그래서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의 뜻이 뭡니까? 나의 음식 모험이죠. 어디에서의? 태국에서의. 태국에서의. 이 말이죠. 그쵸? 그럼 in Thailand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Thai food. My? 그렇지, 눈치챘네. My Thai food adventur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타일랜드는 국가 명사형이죠. 타이는 국가 형용사형이죠. 형용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타이가 어떤 타이가 참 꾸며준 거 미안합니다. 얘가 아니고 얘네요. 됐습니까? 어떤 음식? 태국의 음식. 나의 태국의 음식 모험.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이렇게 필기하면 얘를 빼버리고 여기다 얘를 넣으면 되겠다. My Thai food adventure,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요. 'People in Korea' 하고 뭐하고 갔다는 얘기 한 겁니까? 'People in Thailand' 하고 갔습니까? 'People in Korea' 하고 뭐하고 갔다는 얘기 한 거 지금? Korean people 하고 같은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태국 음식을 우리가 어드벤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태국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뭐 태국의 뭐 대표적인 음식을 좀 요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드벤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얘는 코로나 전이라서 좋겠죠. 됐습니까? 좋겠습니까? 태국 가보고 싶어? 왜 안 가보고 싶어? 요즘 애들은 어디 뭐 왜 해외여행 가는 걸 싫어하더라. 갔다가 왠지 아이고 참 큰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서 뭔가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해야 될 텐데 전부 다 집콕족들이었어. 방콕족 얼마나 점점 일본 여기 있는데 방콕 아 예예 말장난이라고 예 전부 수동적이고 얼마나 비진취적이 전부 일본 같은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본 애들 같아. 자, 그래 여기 생략된 말은 네가 모를 테니까 위튼이 생략했습니다. Written by 민주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란 글이 있는데 이 글은 This story is written by This story was written by 민주한이라는 말입니다. 자, written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응? Wit가 생각나요. Write Write. Wrote,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이 written이죠. Write 뜻이 뭐야? 쓰다. 그러면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내가 편지를 썼어. 그럼 편지 입장에서는 편지가 쓴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그래서 written의 뜻은 쓰여진. 그러니까 this story is written. This story was written. 이 이야기는 제목이 뭐인 이야기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was written by 민주한. 여기까지 요 was까지 넣으면 얘랑 붙여서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was written by 민주한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네요. 태국에서의 나의 음식 여행은 민주한에 의해서 쓰여졌다. 위튼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그 앞에 비동사를 쓰면 문장이 탄생되겠죠. 쓰여진 쓰여졌다. 쓰여진 거 언제 일이니까? 과거. 이니까 was를 붙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he night before the trip to Thai야, Thailand야? Thailand. Thailand겠죠. 그래서 일기의 제목인데 제목에 제목 쓰는 날에 the night before the trip to Thailand.
그래서 before가 전치사라 그러면서 전치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슨 시하고 무슨 시, 어찌 시하고 어떤 시가 있다 했고 여기서는 어떤 시 됐습니다. 밤은 밤인데 어떤 밤? 여행 전날 밤. 어디로 가는 여행 전날 밤? 태국으로 가는 여행 전날 밤. The night before trip to Thailand.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이 여기도 to Thailand도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인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어떤 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 태국으로 가는 여행 전날 밤. 됐습니까? 이 자리에 after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행 전날 쓴 일기입니다. 그 여기에 요 부분만 하면 뭐 travel journal이라고보다는 뭐다? 다이어리를 쓴 겁니다. 일기. 됐습니까? 얘기 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민주환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에 꿈을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o become a cook 많이 얘기했고요. to become a cook. 일단 얘부터 보면 여기 자리에 뭐 있으면 당연히 틀렸다. 쿠킹. 너 당연히 틀렸고 그거 말고. 자, 만약에 내 꿈이 가수가 되는 거면 뭐이 문장이 뭐죠? Okay. 노래하다, Cook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요리하다, Cooker. 요리하는 사람, 쿡.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딴 거 있으면 말도 안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를 넣으면 My dream is to become a cooker 하면 내 꿈은 조리 도구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웃죠. 근데 이런 거왜 발견 못 하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물을 거고. What is your dream? What is your dream? 이라고 묻고. 그러면 얘는 무슨 어로 사용됐으니까? 보어로 사용됐죠.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becoming 돼안 돼? becoming으로 바꿔 쓸수 있어? 없어? to become을. My dream is becoming a cook. 됐습니까? Okay. What is Juan's drea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할수 있어? 없어? 오케이. Okay.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수 있다? What is Min Juan's dream? His dream is to become a cook. 자,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글의 전체를 보여주는가 일부분을 보여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 대비해주고 있어. 틀린 놈 이상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언제 이게 썼는지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죠. 여행 가기 전날 밤. 몇월 며칠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 어떤 글을 읽었으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유형의 문제가 그런 유형, 방금 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tomorrow하고 I'm going to visit 미래 시제고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방문할 계획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Tomorrow I am visiting Thailand 된다 했어요. 모두 된다고? Tomorrow I am visiting Thailand. 근데는 원래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만한 시제인데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투마로가 왔기 때문에 방문할 계획이 모두 끝났고 비행기표 샀단 말이야 안 샀단 말이야? 샀어요. 누구랑 갈지 정했어 안 정했어? 어? 어디 갈지 정했겠어 안 정했겠어? 다 정했다는 뜻이 돼버린 거야. I am visiting 했으면. 근데 여기서는 be going to 썼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I am planning to visit. I plan to visit. I have a Plan to visit. visit Thailand. 그때는 to 부정사에 plan I have a plan to visit 하면 to 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뀌었네.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무엇을 갖고 있는데? 계획인데 어떤 계획? 태국을 방문하기 위한 계획. 어떤 계획? 방문할 계획. 됐습니까? My plan is 또 되잖아. Tomorrow, my 뭐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끝을 맺어줘야지. 뭐 끄덕끄덕이야. Tomorrow, my plan is
to visit Thailand. 내일 나의 계획은 태국 방문하는 것이다. 보어 됐네? 그쵸? 방금 문장은 보어로 써먹은 거죠. My plan is to visit Thailand. 그쵸?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방문할 계획인데 누구랑? My cousin과 함께. 됐습니까? And하고 런 사이에는 뭔 일이 일어났어? I'm going to 가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똑같은 동사 원형. 그러니까 내일 계획이 몇 가지란 얘기인 거야? And를 가지고 써. 두 가지란 말이죠. 방문할 계획이고 배울 계획이란 말입니다, 내일.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visit, blah blah. I'm going to learn about, blah bla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가 뭐라고요? Learn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일랜드가 못 오는 이유는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하고 똑같은 이유. 여기는 국가명이 와야 되고, 여기는 푸드를 꾸며줄 수 있는 국가 형용사형이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타이 오면 틀렸고, 이 자리에 타일랜드 오면 틀렸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꼭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넌 아니지. 됐습니까? Visit Korean이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니까 Visit Thailand.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I'm very 신난다. 자, excited도 그렇고, exciting도 그렇고, 전부 누구 출신이야? 누구 출신이야? excite 출신이지, 뭐 이런 얘기 뭐 처음 들어봅니까? 오케이, excite의 뜻은? 신이 나게 하는 아, 신이 그렇구나. 나는 신나게 하다니까, excit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나게 하는. 런이 러닝 되는 거하고 똑같아. 런이 달리다니까 러닝은 달리는 중인이야. 익사이트가 신나게 만들다야. 그러니까 익사이팅은 신나게 만드는 이고. 그러면 익사이트가 동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ing 붙여서 신나게 하는과 신나게 하는 것 중에 신나게 하는이란 뜻이 있죠. 이때 신나게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현재 분사라는 문법적 명칭을 가져. 신나게 하는 것일 땐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니까 3단 변신하고, 3단 변신하는데 이 앞에 비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품사가 두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자꾸 뭐 학교 선생님들은 뭐 PP형 뭐 과거 분사형 이랬는데 난뭘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 불러? 입장과 분명도시. 그래서 신나게 하는 걸 당하다가 아니고 당하니야.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걸 하는, 신나게 만든 걸 당했으면 신나하는이죠. 신나는. 그러니까 ED형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형은 그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되는 거고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nteresting story를 읽고 I am interested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 주어줘. 그 사람이 감정을 느끼겠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니까? 그래서 ing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에 I am very exciting 있다고 있으면 당연히 틀렸다. 많이 나옵니다. ing 자리인지, ed 자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be excited about 이라는 거. 여기도 about 있네. 이럴 때 어떤 문제 나온지 알아?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공통으로 알맞은 거 고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또 비워놓을 데 없나? 전치사는 이게 다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세 개를 비워놓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다음 중이세 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with about, 2번 to with about 있다고 거. 됐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사촌과 함께니까 with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 음식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니까 about Thai food고요. 딴거올 자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be excit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신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행에 대해서. 됐습니까? This trip to Thailand.
됐습니까?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to Thailand. 타일랜드로 가는 이번 여행이 매우 신납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은 exciting 하고 싶대. 그럼 이러면 되겠지 뭐. 자, 얘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는 내가 매우 신나 하는데, 그럼 여기에 신나게 만든 건 누가 신나게 만든 거야? This trip. 그렇죠. 그래서 this trip is, 그렇죠, is 넣어줘야죠. Is exciting me. 됐습니까? This trip is exciting me.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됐습니까? 그 사물 주어가 왔을 때는 ing형이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어떤 사물이 감정을 느끼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사람 주어일 때는 ed형이 자연스럽겠죠. 어떤 감정이 들게 되었으니까. 됐습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하는 수업은 이 두 가지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돋보기로, 제일 먼저 뭐, 어디다 막 이렇게 칠합니다. 칠하고 나서 너보고 먼저 생각하라 그래.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 여기까지가 돋보기로 들여다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제목이 My Food Travel, Food Adventure in Thailand 였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일기가 쓰여진 시점이 나와. 몇 월 며칠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하기 전날 밤? 여행 가기 전날 밤. 인자서 제목이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To Thailan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나서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준하의 꿈 알지? 준하의 꿈은 뭐 하는 거야? 요리사가 되는 거. 가수 되는 거다. 뭐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일, 자,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의 긴만큼 담긴 정보가 많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갈 계획이지? 그쵸? 뭐가 맞아? 내일 가는데. 아, 딱 사기당하기 딱 좋죠. 그쵸? 내일 갈 계획이야. 됐습니까? 어디 가는데? 그쵸? 베트남 가죠? 어디 가는데? 태국. 태국에 갈 계획이죠. 됐습니까? 누구랑 가족과 함께 가나요? 친구와 함께 가나요? 누구랑 가는데? 사촌. 사촌이랑 같이 가죠. 됐습니까? 가서 즐겁게 놉니까? 뭔가 배우죠. 그쵸? 태국 문화를 배웁니까? 문화를 배운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화 중에서도 콕 집어서 뭐? 요리. 요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태국에 절을 방문할 계획이 뭐 있다고 말도 안 되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얘가 어디 가겠어? 갈 만한 장소는? 요리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길거리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면서 또 배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절에 간다, 알겠습니까? 뭐 아니면 산업도시를 방문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겠죠. 택도 아니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기분이, 준하의 이 일기 쓸 당시에 기분이 보이죠? 저 준하 was very excited. 신나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꿈이 뭐니까? 요리사.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울 계획이면? 요리에 대해서 배울 계획이면 당연히 막 기분이 우울하겠죠. 알겠습니까? 네, 준하의 기분도 나오고요. 내일의 일정이야. 뭐 다음 이번 주말 이런 거 아니야. 내일 일정이야. 내일이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야? The night before the trip이죠. 그러니까 여기 tomorrow가 얘랑 얘랑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tomorrow니까 이제 미래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일기하고 좀 달라. 보통 일반적인 일기는 시제가 다 뭘까? 과거. 과거겠죠. 근데 얘는 지금 과거 한 번도 안 나오고 심지어 미래까지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차례라 했죠? 이렇게 할 차례 했죠? 가볼까요? 시작. 마이 푸드 어드벤처 인 타일랜드. 마이 타이 푸드 어드벤처.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처음 문장 뭐로 시작하죠? 다음 문장. 전날 밤. 아, 참 소제목. 그렇죠. 참 미안. 소제목이 뭐였더라? 여행 가기 전날 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참 by 민주환, 민주환. written by 민주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나옵니다. The tonight before the tree. 아, 이거 오늘 쓴 일기인가 봐요. 이, 이, 아, The night. the night. 아. The night은 날씨인데 어떤? Before the tree. 뒤에 생략된 말. To Thailand. The night before the trip to Thailand. 됐습니까? 자, 요런 거, 요런 표시는 내가 언제 한다고요? 누구가 저 뒤로 갔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기 전날 밤. 됐습니까? 여행 가기 전날 밤이니까 이제 내일 여행 갈 거다. 그래서 투마로우가 좀 이따가 나올 예정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첫 문장 시작이 뭐였더라? My dream is 그쵸? 그래서 뭐였더라? My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그니까 큰일 날 뻔했죠. 되다 이다 아닙니다. 되다를 되는 것으로 팔아껴 주세요. becoming 돼야 한대? 돼요. 오케이. 쿠커 돼야 한대? 안 돼요. to become a coo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is your dream? what is 민준's dream? his dream is to become a cook. 그래서 what is 민준's drea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 했어요.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죠? 내 꿈은 여기서 되는 건데 제목이 The Night Before the Trip이니까 요거 섞어 갖고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건데 여행 가기 전날 밤쓴 거니까 그래서 시작이 Tomorrow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How? and learn. 아이고야, how에 대한 대답 붙어야 되는데요. 나는 태국 방문할 아,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Thailand. How? 어떻게 방문한대? with my cousin. Okay. With whom 또는 아, how에 대한 아. 대답.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줘. I'm going to visit with my cousin. I'm going to run 뒤에 거는 그냥 붙여서 런만 하면 안 run about what type. 그래서 what is 준하 going to learn tomorrow 뭐라고? what is 준하 going to learn tomorrow에 대한 대답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데? Learn about type. Where is Juna going to visit tomorrow? Thailand. When is Juna going to visit tomorrow? With whom? Juna's Juna's cousin. cousin. 됐습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문장이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기대된다. 라는 표현, 숙어 뭐 외우라 했죠. 아이고, 세 문장 하는데 시간 많이도 걸린다. 그래서, I'm excited about this trip. 오케이. 근데 요것도 넣어줘야죠.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이번 여행이래. 아, 어, 아닙니까? 디스 아닌가 봐요. 이번 여행이. 됐습니까?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됐습니까? 준하의 기분, 내일의 일정. 이번 주말 아니고. 됐습니까? 방문하고 배울 예정입니다. 누구랑 같이 가족과 함께 가죠? 친척과 함께 가죠? 그렇죠? 아, 친척 아닙니까? 사촌은 친척 아니고 남남인가 아, 봐요. 친척과 함께 가, 안 가? 가요. 가잖아! 사촌 친척 아니야? 자, 그래서 요런 거 만들어 봤습니다. 준비됐죠? 가볼까요? 이제 얘를 꺼내놔야 돼. 니 답을 써놓고 내가 나중에 이 시험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주고 답 풀라고 그래. 그러면 니가 지금 필기했는 거 보고 해야 돼. 이거 없어?
꺼내 빨리. 제가 준비됐죠? 이제 갈까요? Like food adventure. 일단 쭉 말하고 나섰습니다.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In Thailand by 민주환. By 민주환. 오케이. 그다음에 첫 번째 소제목. The night before the trip. Night before the trip. Before the trip in night. 여행 전날 밤. 어떤 밤? Before the trip in night. 오케이. 다음 문장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My dream is become to become a cook. 오케이.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다른 선택지 가능한 건 becoming. 이유는 요리사 되는 것이다인데 무슨 어니까 보어거나 주어니까 동사의 목적어 동사 눈치 볼 필요 없이 다 된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Going to 귀찮으면 playing to 하시고요.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I'm going to learn about Thai food. 됐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는 거 아니었고요. 친구도 아니고 사촌과 가고요. 그 다음에 I am going to가 생략됐으니까 I am going to learn의 형태는 다른 형태 안 되고요. 여기에는 다른 선택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visit 또 visit to visit 밖에 안 돼. 왜 I am going to visit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똑같은 표현은 this trip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his trip is exciting me. 됐습니까? 이 여행은 나를 흥분시킵니다. This trip is exciting 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 또 광팬이 만나러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방콕이고요. 방콕은 무슨 시티 오브 타일랜드죠? 방콕은 태국의 수도죠. 오케이. 그래서 방콕을 무슨 시티 오브 타일랜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무슨 시티라고 하는지 보자. 그쵸? 이거 네가 알 리가 없지. 아직 특별하니까 여긴 더를 붙일 거고요. 더 무슨 시티 오브 타일랜드 is 방콕. 됐습니까? Seoul is the 무슨 city of Kore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약 좀 먹어야 되겠다. 아, 남들은 뭐 다들 2차 맞고 쉬는데 나는 9시까지 일해야 되네. 그치?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침 9시에 난 뭘 할까? 선생님 아침 9시에 뭐 할 것 같아? 군뱅이 두 마리 안 돼. 캠핑장? 그치, 캠핑장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아하. 자, 그래, 6번 문장 갑니다.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드디어 무슨 시제? 어? 드디어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시제죠. 일기 답네요, 이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뭐에다가 광팬이 할 것 같아?
당연히 at last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뭔 뜻이에요? 마침내! 아하. 와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Learn about 뭐뭐에 대해서 흥분하다? Learn excited. 아, excited about. Be excited about까지 동사 만들려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요거는 뭐 네가 모르는 거니까 뭐 내가 뭐 설명할 거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뱅콕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 읽어 볼까요? We first check in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이 Grand Palace 갔어? 하기야 뭐 유명한 데는 가봐야 되겠지. 그래도 방콕까지 왔는데. 그렇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요리 학원에 가거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유명한 데는 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in,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learn about, 뭐뭐에 대해서 신나하다 be excited about,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숙박업소에 들어가다 check in. 됐습니까? 근데 checked in이네. 그렇죠. 여긴 checked in이고 저 뒤에 end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and 뒤에는 went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몇 가지 한 문장 속에 몇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체크인하고. 그쵸. 그래서 동사 1번을 v1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동사 2번 v2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we가 생략됐으니까. 아까 전에도 and가 있는 문장 있었어요. 그때는 I am going to visit 블라블라블라 and I am going to learn 이라서 그래서 걔는 뒤에 and 뒤에 learn 이라는 동사 원형의 모습이 보인 거야. 뭔지 기억 안 나요? I a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I am going to learn about Thai food. 그래서 그 뒤에 end 뒤에 learn 이라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동사의 형태가 learn이 맞냐, learns가 맞냐, learn이 맞냐, to learn이 맞냐 이걸 자꾸 너한테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문법이야. 뭐가 생략됐으니까 우리가 체크인 한 것도, 그러니까 체크인 한 것도 주어가 we고 went 한 것도 we야. 근데 다 과거에 했으니까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썼단 말이야. end를 기준으로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엔 요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in at 이상한 형태야. 노말하진 않아. 하지만 얘가 없어도 안 되고 얘가 없어도 안 돼. 됐습니까?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Guest house의 뜻은 guest house는 guest house고 뭐하고 비슷하지만 호텔과 비슷하지만 좀 더 expensive 하죠? more expensive 하죠? 아니죠. 어때요? cheaper 하죠. guest house is cheaper than a hot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짓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도로에 있는 뭐 여기 문장로에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하늘에서 쳐다보면 도로는 어떻게 보이냐? 이러한 선의 형태죠. 그러면 어떤 선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베이커리 온 더 문장 스트리트. 그래서 전체 뭘 쓴다? 내가 중1 때 특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문제가 중에 하나가 전치사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슨 무슨 로에 무슨 무슨 뭐 가에 뭐 로드 스트리트 할 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s there a post office on 문장 street 이런 식으로 문장로에 뭐 우체국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on을 씁니다. 그래서 Kaosan Road에 있는 guest house에 체크인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연달아 문제 낼 만해 지금.
됐습니까? 다 비워놓고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 또 있죠, 전치사. 근데 went 뒤에 go to는 많이 했으니까 went to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went to the grand palace. 여기에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인 이유는 고유명사라서. 근데 고유명사인데 어떤 일반 명사를 고유명사 삼았어요. 됐습니까? 이름은 grand palace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뭐일 것 같다? 경복궁 같은 그런 곳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위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그 궁전은 어땠다? 매우 아름다웠다. 됐습니까? 뭐와 함께?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함께. 됐습니까?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궁전과 그 외에 다른 건물들도 있는데 색깔이 칙칙했대요. 화려했대요. 화려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food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여기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 절대로 뭐가 써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녀석이 누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리안 쿠킹 클래스야 코리아 쿠킹 클래스야? 하고 똑같은 격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For travelers. 민준이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야? 놀러 왔어? 놀러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그래서 이 cooking class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 태국어로 막 수업이 진행되겠죠, 그쵸? 그러면 영어? 한국어로 막 진행되겠죠, 그쵸? 한국어로 진행되겠냐? 한국어로 진행해가지고 뭐 수지가 맞겠냐? 어? 당연히 뭐로 진행되겠어? 네가 어? 왜 여행자를 위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프랑스어로 할래? 어? 어? 아니면 뭐 스웨덴어로 할래? 그쵸? 됐습니까? 영어로 진행되겠죠, 수업이. 근데 뭐 태국 갈 일 없으니까 뭐 영어 필요 없잖아. 그치, 그치. 영어 뭐하러 배워, 그치. 태국 해외에도 안 나갈 건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The next day인데, the next day면 무슨 시제랑 어울릴만 해? 미래 시제. 근데 뭔 시제가 사용된대, 그치? 아. 그쵸. 다 지나간 과거란 말이죠. 뭐, 한 3일 전에, 다음 날이면, 그러면 지금 시준으로 며칠 전이 되는 거야? 3일 전에 다음 날이면 지금 시준으로 지금으로부터 언제가 되는 거야? 2일 전. 2일 전이 되니까 여전히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A local market and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rst we went to 대신에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A local market. Local이 뭐였더라? 지역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런던은 왜 꼬라지지?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거 또 나왔어.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Learn about.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first 하고 여기에 뭐 learn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가 아주 잘 어울리죠. 그쵸? first라는 단어하고 fruits and vegetables를 learned about 했다는 게 아주 잘 어울리죠. 그렇죠? fruits하고 vegetables는 뭐에 뭐야?
음식의 재료죠. 그러니까 first 한 거죠.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 과학이죠, 그렇죠? 요리 과학 엄청난 과학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 재료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마늘이랑 당근이랑 감자랑 같이 볶아야 될 필요가 있어. 어? 그럼 그 재료의 특징 됐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죠. 마늘을 맛있게 볶으려면 한 어떤 온도에서 몇 분 정도 걸리는데, 감자는 맛있게 볶는데 뭐 이런 사이즈로 잘랐을 때 이런 세기의 불에서 이 정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마늘을 이렇게 썰고 감자를 이렇게 썰었으면 뭐부터 넣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죠. 뭐 그런 거에 대해 재료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쑥갓은 뭐 너무 오래 데치면 뭐 맛이 없어져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재료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9번 문장. I made sometime spring roll and green curry in class. I made sometime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in class. 됐습니까? 얘는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In class의 뜻은, 자, in clas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끝날 것 같은데요. 어? 덜 끝났네? 어쩔 수가 없다. 페이지 넘기고요. 됐습니까? 덜 끝났네? 계속 형광펜은 칠해야죠. 그 다음에 자세히 봐야 되니까. 그 다음? The chef say to me, good job, you'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그러니까, the chef said to me, 요리사, 대장 요리사겠죠, 셰프니까. 나한테 말했어, good job. Good job, 어떨 때 쓰는 거야? 잘할 때. 칭찬할 때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보이죠? You are going to great cooker 하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칭찬할 때 쓸만한 표현들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The chef said to me,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여기에 you가 누구죠? 민주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1문장. I was very proud of myself. I was very proud of myself. 내 뜻은? 나는 나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뭐뭐에 대해서 신나하다가 뭐였고? Excited about.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뭐? Be proud of. 됐습니까? 이 proud of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거냐? 일단 당연히 be proud of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I am very proud of me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왜 꼭 myself가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됐습니까? 자, 그래서 at last가 뭔 뜻이라고? 마침내. 마침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finally가 있겠죠. Finally, we arrived in Bangkok. 됐습니까? 마침내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어요. 자, at last나 finally의 뜻이 마침내니까 마침내 뭐 했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기대하던 일이 현실이 된 느낌이 마침내란 말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침내 해냈어 이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뱅콕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ere did you arrive in? 이라고 묻겠죠. Where did you 너희들 어디 도착했니? We arrived in Bangko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할 얘기는 여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같은 얘기 할 거고요. 다이아몬드로 표시할까? 그 다음에 아까 went t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 얘기도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연결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연결되는 문법인데요. 자, 똑같은 표현을 We arrived in Bangkok은 어떻게 되느냐? We reached Bangkok 해도 돼. We reached Bangkok. Final, at last, we reached Bangkok. We arrived in Bangkok. 써놨어요? 써놓으세요, 일단. We arrived in Bangkok. We reached Bangkok. R-E-A-C-H-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여기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went to 대신 뭘쓸수 있겠다? 무슨 얘기 할것 같아? went to 대신 쓸수 있는 건 뭐다? visited the Grand Palace 하고 갔다. 그 다음에 뭔 얘기 할 거냐면 여기에 자 attended 뒤에 절대로 at이 오면 안 돼. I attended at a Thai cooking clas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attended a Thai food cooking 뭐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해야지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에 we went to 대신에 we visited가 we visited local market and learned about Thai food and vegetables. 요 뒤에 혹시 또 있나? 같은 얘기할 거? 그 뒤에는 없네. 하나 사실은 할수 있어. 여기 있네. 근데 밑에 있네. said to 대신에 뭘쓸수 있다? the chef The chef told me. The chef told me. Good job.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쭉 했던 것들이 뭐에 대한 얘기냐? 자, 그래서 내가 이 문법은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누구 같은 애와 고 같은 애와 비짓 같은 애로 나눠요. 됐습니까? 얘는 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애야. 근데 반대로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 비짓 코리아. 됐습니까? 이걸 보면 뭐라 하냐? 얘는 문법적으로 자동사랍니다. 그리고 얘를 보고는 타동사라 그래요. 이 말이 어렵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요.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한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attend는 어느 쪽에 있을까? attend the meeting이라 했어. attend at the meeting이라 그랬어. attend attend the meeting이라 그랬어. 그래서 저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I attended at a Thai cooking class. 요 바로 위에 보면 checked in at a guest house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는 check in 뒤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where가 필요한 거야. 근데 attend 뒤에는 where가 필요한 게 아니고 what이 있으면 돼. 그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attend의 뜻이 옆에도 나와 있지만 참석하다야. 그러니까 참석하다 뒤에 어디에 참석하다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 영어로 하면 어디에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되는 년이냐 무엇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attend의 뜻을 참석하다라고 하지 말고 attend의 뜻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답니다. attend의 뜻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내 안에 뭐 있다? at이 이미 들어있단 말이야. at도 쓰지 마라. attend the meeting이지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say하고 tell도 여기다 쓸 건데 그쵸? say는 여기 가야 되겠죠. say to. 그리고 tell은 여기 있겠죠. 됐습니까? tell to me야 tell me야. Tell me.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Tell me,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고. Say to me, say to me, tell me.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다라는 말을 나눠서 넣을 거야. 그쵸? 도착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는 뭘 쓸 거고? Arrive in 또는 at이죠. Arrive in, arrive at, arrive in 구미. 그러면 arrive in 옆에 뭐 쓰겠어? reach 구미. 뭐 reach 선생님 부자 아니에요? 얘다 부자.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reach의 뜻은 그냥 도달하다 도착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야. 이미 안에 to가 있고 이미 in이나 at이 들어있어.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tell me, reach 구미, arrive in 구미, say to me, go to Korea.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안 나왔는데 네가 이미 1학기 때 했는 거 있어. 그게 뭐냐? discuss야. discuss 뭐라고 배웠어? Okay, discuss the problem이야. discuss about the problem이야. discuss problem. discuss the problem. 절대로 about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discuss의 뜻은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야. 얘 안에 벌써 about 들어있어. attend, 그래서 이런 문법은 이미 익히는 거야.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이미 얘기했던 거 하나 있어. 바로 뭐냐? enter. 그럼 엔터는 들어가다인데 제발 들어가다라고 외우지 말고 뭐라고 외우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그럼 엔터 더 룸이야? 엔터 인투 더 룸이야? 엔터 더 룸. 엔터 더 룸. Visit Korea.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또 외워야 될 거?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Marry me. Marry me. Will you marry me? 선생님과 규진이도 어떤 아리따운 여자의 아니 뭐 하여튼 되도록이면 여자가 낫겠지. 부모님 봐서도 Marry me 라고 얘기할 때가 오겠죠. 됐습니까?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reach Gumi, tell me,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marry me. 전치사 있으면 안 되는 시리즈.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checked in at이야. 하지만 attend at은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e first checked,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했어. check 호텔에, 아니 호텔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지만 at 꼭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at a guesthouse.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on. 전치사 문제 내일, 그러니까 5번 문장은 지금 in 비워놓고 at 비워놓고 on 비워놓고 to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checked in at a guesthouse on 가오산 로드. 무슨 무슨 로에 있는 할 때 on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 만드는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야. 그래서 s 쓰고요. 어우씨 많이 아프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체크인 하다니까 이거 붙어 있어야 되고요.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문제 또 나올 만한 거지. 그러니까 5번 6번 가 여긴 전치사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아까 전에 사촌과 함께 with my cousin 이었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 with의 세 가지 뜻을 알려줄게. 됐습니까? 자, with은 세 가지 뜻인데 아까 봤던 with my cousin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a girl with, the girl with blue eyes 한 뭐야? the girl with blue eyes 파란 눈을 가졌다. 동사입니까? with이? 그래서 뭐뭐를 가진
어떤 그러니까 the girl with blue eyes는 전치사가 내가 어떤 시 될 수 있다 했고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다 했죠.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면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어. Catch this ball with your hands. Catch this ball. 뭐해라? 이 공 잡아라. 잡아라. With your hands. 네 손을 사용해서. 손으로 잡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셋 중에 무슨 뜻이냐. 여기는 뭐뭐와 함께 어울러져서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with이 두 번 나왔는데요. 둘 다 뭐뭐와 함께 해서 with my cousin,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자, many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lots of. many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 그러니까 진짜 치사한 시험 문제 있어. with many colorful building. 너를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지. 됐습니까? many 뒤에 북이냐 북스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중1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도 해. 고등학교 생한테 안 되겠지만. 됐습니까?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랜드 팰리스, 그러니까 5번, 6번 문장 그랜드 팰리스를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랜드 팰리스가 아주 유명한 어떤 관광지인 것 같은데 일단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많은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xt day I attended at 절대 안 된다 했어. I attended 다음에 그냥 앞만 길어봤자 이시야. I attended the meeting. 타동사야. 전치사 오면 안 돼. 그래서 attend의 뜻은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내 안에 at 있다. 오케이. 그래서 a Thai cooking class. Korean하고 같은 형태. 여기 Thailand 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둘 중 뭘까? 요리하는. 그렇죠.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이야? 그렇죠. 수업이 막 요리를 하고 있죠. 아, 하는 것. 쓸 위야. 야, 이 표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요거만 떼서 얘기하면 class for cooking이야. class for cooking. 뭐 하는 것을 위한 수업?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입니다. cooking chef 하면 요리하고 있는 요리사겠지. 그때 cooking은 현재 분사지만 cooking class는 수업이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 볼까? cooking class하고 비슷한 게 singing room이 있어. singing room. singing room 무슨 뜻이야? 노래방이지 뭐. 그럼 노래를 하고 있는 방이냐? 노래방 갔더니 막 방이 노래를 불러? 아니요. 오케이. 수업을 갔더니 막 수업이 요리를 하고 있어? 요리하는 것을 위한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는 것, 는 것. 얘들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 여행자를 위한 수업. 여행자용 수업.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한 방콕에서 최소 며칠 보내고 있어? 이틀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뭐하고 뭐했다? At a guest house에 checked in 하고 and went to a the Grand Palace 갔어. Grand Palace에 대한 이 뭐 어떤 감상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정도로 그냥 끝내고 얘 별 관심 없잖아. 그 다음날이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리 수업 갔다는 문장이 정장 몇 문장에 다섯 문장에 걸쳐서 얘기하잖아. The next day I attended, I went to a, 이 말이겠지. I went to a Thai class,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그럼 제일 먼저 한 날, 뭐 했다? 동네 지역에 있는 마켓에 갔고 두 가지 했어. 그래서 우리가 갔었다 1번 동사, 그리고 우리가 뭐 했다? 배웠다. 둘 다 똑같이 여기에 뭐 생략? we니까. We went, we learned. 그래서 동사가 아까는 learn이라는 원형 and 다음에 learn이 왔었어. 왜냐하면 we are going to visit Thailand and we are going to learn이었어 그때는. 근데 여기는 we went고 we learned야. 일기 속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런어바웃도 나오고요. 자, 타이 푸드라기보다는 뭐다? 타이 프루츠 앤 베지터블스는 전부 다 음식의 재료를 재료. 우선 학습했다. 됐습니까? 지들이 확인하면 되지. 재료, 프루츠 앤, 그러니까 타이 푸드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먼저 뭐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뭐 마트 갔습니까? 뭐 롯데마트 같은 데 갔대요? 아니죠. 저기 원평시장 같은 데 갔단 말인 거예요, 지금. 로컬 마켓. 됐습니까? 자,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재료를 사왔겠죠. 아마 그거 사왔단 얘기는 아니겠죠. We bought some fruits and vegetables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재료 사와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솜탐이라 이거는 뭐 태국의 전통 음식이겠죠. 뭐 음식 이름들이 나옵니다. 솜탐, 그다음 스프링 롤즈. 얘는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음식 이름이기 때문에 대충 뭔지 알것 같아. 뭐 봄에 나오는 뭔가로 만드는 말 않는 거겠죠. 뭐 랩, 그뭐 치킨 랩 알죠?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한 뭐 그거보다는 뭐 좀 돌돌 말한 거겠죠. 하여튼. 그다음에 앤 그린 커리래요. 카레는 카레인데 그린이란 말이 들어간 거 봐서 주재료가 뭐겠다? 베지터블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재료를 가지고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뭐 봄나물 같은 거로 만드나 봐. 됐습니까? 솜탐이 뭔진 모르겠지만 고기보다는 주로 이런 걸로 만드는 건가 봐. 그다음에 그린 커리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in cla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일단 뜻이 뭐예요? 옆에 해석이 있는데 in class가 뭔 뜻이래요? 수업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나는 언제 만들었다? 자, 이게 where가 되려면 in the classroom 해야 되겠네. in the classroom은 뭔 뜻이야? 교실 안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이게 분명히 명사인데, 어도 없고, 더도 없어. 그러면 셀 수. 일단, 더가 없는 건셀수 없는 거와 있는 건 상관없지만, 어가 없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고, 무슨 뜻이다? 수업이라는 추상 명사다. 교실이라는 물질 명사가 아니고요. 아이템 뭐야? 보통 명사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 did you make? 됐습니까? 이거 what did you make? 뭐 만들었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죠. 됐습니까? 자, 만들었는데 실력이 좋았는 것 같아요? 나빴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the chef told me, said to me, good job, 칭찬이죠. 바꿔 쓸수 있는 건 well done 또는 great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great, well done, good job. 뭐 이외에도 뭐 wonderful, amazing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good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hef. 됐습니까? 그래서 chef 대신에 뭐국 썼는데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어떤 뭐가 될것 같다? 위대한 요리사가 될것 같다. 됐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인가 비공이 또 썼고요. 이 말을 듣고 I was very proud of myself. 자, 여기다 m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재기대명사라고 돼 있는데요. 자, 재기대명사란 뭐냐 하면 여기 주어가 I야.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이 다시 주어일 때는 그냥 목적격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재기대명사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I was very proud of 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딴게 어딨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대답 두고 싶어. Who was you도 있구나 또. who were you very Very proud proud of? of. 됐습니까? 누가 자랑스러웠니? Who were you very proud of? Why? Why were you proud of yourself? 왜 자랑스러워했어요? 요리사한테 칭찬받아서 됐습니까? 어떤 칭찬 들었는데?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bad cook! 이랬죠. 됐습니까? Great cook! 이랬죠. 형편없는 요리사가 될 거야! 이랬지 않았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돋보기로 들어봤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전날 밤에 일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방콕은 더 무슨 시티 오브 타일랜드다? 더 캐피탈 시티 오브 타일랜드죠. 더 캐피탈 시티 오브 타일랜드. 그럼 캐피탈 시티가 뭐예요? 중요한 캐피탈 시티 수도죠. 캐피탈은 뭐 현대 캐피탈 이럴 때는 자본이란 뜻도 있고요. 지금처럼 수도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이라고 알아요? 캡스락. 예. 그래서 캐피탈이 그렇죠. 그래서 캐피탈이 그게 캡스가 캐피털즈의 줄임말이고 캐피털은 대문자란 뜻도 있습니다. 캡이 붙으면 뭔가 대가리라는 의미입니다. 대가리. 캡. 니가 캡이야, 니가 짱이야, 캡이야. 그래서 캐피탈 시, 예, 캡틴, 그렇지. 오. 됐습니까? 단어 그렇게 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쇼?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처음 도착한 곳 방콕이야. 캐피탈 시티 오브 타일랜드 수도 됐습니까? 수도니까 이제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겠죠. 그래서 일단 얘들은 뭐 호텔에 머물렀죠. 게스트하우스였어. 좀 더 cheaper한 곳에 less expensive 덜 비싼 곳에 check in at 그거 알아들었어. check 근데 과거에 쓰니까 checked in at and went to visited 다 과거 and 앞뒤로 동사 다 과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제일 먼저 간 건 게스트하우스고 그 다음 간 곳은 그랜드 팰리스고 그 다음 문장 그랜드 팰리스는 어땠고 How was the Grand Palace? It was beautiful with 끄덕끄덕만 해갖고 머릿속에 넘겠어? It was beautiful with many 어떤 buildings? Colorful buildings 전치사 with과 colorful한 어휘 됐습니까? 오케이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the next day I attended at a cooking class죠 I attended at 하면 안된다 했어 I attended a Thai food class for whom? for travelers 여행자를 위한 Thai food class에 Thai cooking class에 cooking 요리하는 중인 class죠 요리하는 것을 위한 class 동명사지 현재분사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로컬 마켓 가서 뭐에 대해서 learned about 했어?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그냥 fruits and vegetables보다는 타이의 과일과 타이의 타일랜드의 채소에 대해서 배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세 가지 솜탐과 스프링 롤즈와 그린 커리 만들었어 when? in class에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셰프가 oh said to me well done great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poor chef 이러죠 poor cook 이러죠 great poor는 반대말이죠 bad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기분이 어때 좋아. I was very proud of me죠 그쵸 아, 큰일 날 짓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지명이 나오죠 뱅콕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뭐였더라 아이고 드디어 바라던 드디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At last 그 다음 누가 뭐했어 내가 도착했잖아 I arrived I 방콕이죠? Arrived. I we arrived 방콕이죠? We arrived 방콕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At 꿈이야? In 꿈이야? In 도시 이름 앞에 뭐 쓴다? 어? 뭐 쓴다? At last 그래서 뭐? 그래서 전치사 뭘 전치사 써였네 그래 뭐 쓰는데 in we arrived in Bangkok we reached Bangkok 안 쓰고 싶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Finally.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동사부터 얘기하면 checked in, went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디 갔어? 아니 저 뭐 했어? 체크인 했지? 호텔에, 게스트하우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랜드 팰리스 갔다 문장 나와. 그래서 시작이 We first checked in 하고 꼭 써야 in. 되는 그거 on the at. 아, at at what? At a guest house. 어디에 있는? On Sun Road. 여기는 at, 여기는 in. 전치사에 난리 났어.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 생략하고 we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뭐야? 그랜드 팰리스 갔대잖아. 그치? 그럼 그랜드 팰리스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는 문장이 나오겠지. 어땠대 그랜드 팰리스는? Beautiful. 뭐하고 어우러져서. Colorful building. 그래서 그 문장 준비됐죠? 그래서? The palace is... 아, 현재구나. The palace was beautiful.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어, very 정도 빼도 되고. 그래, 어, 그. 그래서 이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죠? 뭐뭐와 함께 뭐뭐와 어우러져서 with colorful buildings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이거 비워놓고 물어보는데 지금 대비가 안 돼있어 지금. 됐어?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이거 뭐 얘가 하고 싶었던 일 별로 아니잖아. 그래서 시작이 뭐야? The next day로 시작하고 next cooking class. 어?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xt day. The next day. The next day. I attended. 앤 놓지 말고. 쿠킹 클래스. 타이 쿠킹 클래스. 여기도 또 비워놓고 물어볼 만한 거. 여기는 넣어놓고 속일 만한 거. 여행자를 위하니까 for travelers.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야? 우선이란 말하고 이걸 연결한 게 잘 어울린다고 했죠. 어? 갔고 배웠다야 end로 또 연결돼 있어. 간 것도 과거. 배운 것도 과거라서 둘 다 동사가 이렇게 생겼고 end가 중간에 있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forest 누가다? We went to the 처음 갔는데 local market and learned 뭐뭐에 대해서 배웠대. Fruits and 뭐뭐에 대하여 배웠대. 뭐뭐에 대하여 배웠대. Learned about. Fruits and Thai fruits and vegetables. Vegetables. 문장 이렇게 왜 못 내오는 중이는 처음입니다. 저 1학기 때 뭐 했습니까? 됐습니까? 다음 문장 이런 걸 배웠는데 중간에 뭐 사왔다는 말 빼먹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야? 아이가 뭐 했대? M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가 뭐였더라? In class. 그래서 I made. I cooked. Sometimes spring roll zoo and
green curry. Green curry야, green curry야. Curry. Green curry. 못 세죠. 언제? In class. In class. 됐습니까? 수업 시간이란 말을 내가 안 써놨네. 써야 된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 만들었더니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더니 누가 뭐라 그러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줄줄이 중일 거 정말 쉬워. 이 말 했으니까 그다음 이 말 나오지. 쭉쭉 줄줄이 사차처럼 연결돼야 돼. 그래서 셰프가 명사인데 그렇게 쓰겠네. 그냥 더 셰프 say to me. 발음은 said to me. Said to me. Good job. You will. 위를 안 쓰는데요. You are going to great cook. You are going to 뒤에 동사를 안 넣어도 되는구나.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됐습니까? 이런 말 들었으니까 내 기분 어떻겠어? 좋아요. 좋아서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죠. 매우. 그래서 I'm 아 현재로 자랑스러워요? I was proud, very proud of myself. 미함 절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I was very proud of myself. 아따 빡세다. 봐 아직 안 오냐고 집에서 전화 오잖아. 헤이 아직.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콕이고요. At last, finally죠. 마침내. Lastly는 마지막으로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안 꺼내? 네가 먹여야 된다니까? 여기 있네. 아, 여기 육가잖아. 아, 여기 있다. 그래서 we 뭐? arrived in Bangkok. We reached Bangkok. 자 우리가 먼저 게스트 하우스에 뭐 했어? 체크인 했죠? 됐습니까? 어디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 까오산 로드에 있는 여기까지 일단 갑니다. 그래서 we first check in checked in at 됐습니까? a guest house on 까오산 로드 and when went 뒤에 to 오겠지. went to the grand grand place 아니죠. 위대한 장소 아니고 위대한 엄청난 궁전에 갔습니다. 궁전에 대한 감상. The palace. 앞 글자만 쓰고 지나가면서 나중에.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각각의 빈칸이나 선택은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무슨 클래스? Cooking class. For a traveler. The next day가 되면 the following day도 되겠죠. 이런 건 나중에 시험, 이 시험 쳤을 때 다 골라야 돼. 그 다음날,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됐습니까?
오케이, attend at 하면 안 된다 했고요. 코리안 쿠킹 클래스 하듯이 타이 쿠킹 클래스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고 있는 클래스야, 요리하는 것을 위한 클래스야. 그래서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동명사다. 계속해서 first we 투 있다 went to local market and run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죠. 아하, 아하. 이런 걸 노린다니까. 갔던 게 과거면 배웠던 거 언제 일이야? 과거. 과거에 갔는데 지금 배우냐? 지금 거기 없는데? 이게 런이 돼 있으면 됐습니까? 재료를 배웠습니다. 그다음 I made some Thai spring roll and green curry in class. In class가 무슨 뜻이라고? 수업 때. 수업 시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 수업이 과거에 있었던 수업이야, 현재 있는 수업이야, 미래에 있을 수업이야. 과거. 그래서 과거 made가 사용됐고, 그다음. The chef say to me,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The chef said 같으면 the cook said to me도 될 거고요. Be going to도 보이고요. Cook 대신에 chef를 써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 I was very proud of myself. Miss만 안 된다고 했고요. Be proud of 외우라 했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뭐 추가로 하나 더 문제를 내도록 하지 뭐. 이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이것도 해야지. Told 대한데. Told me 대한데. The chef told me. 그러면 said me 대한데. 안 돼요. Told to me 대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만드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또 생각날 때마다 바꿀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알았다. 고생했다. 너 말고 내가 고생했다고. 당나귀 같은 놈 끌고 가느라고 내가 진짜.